다이어트 10일 차가 가장 힘들 때예요. 네, 의지가 살짝 떨어질 때죠. 공방으로 출근하셨네요. 좀 뭔가 바뀌었다. 서있다. 서있다. 요즘에 또 5월이라 고맙습니다. 꽃이 또 한참 많을 때죠.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도 일을 가져가서 늦게까지 하고 그러고 자고 있어요. 좀 빠지셨는데? 그러게. 아니 왜냐면 여기 목 뒤에 살이 없어. 여기 볼 있는데도 약간 가늘해진 것 같아. 사실 이제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뭐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 이렇게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운동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여유가 어떡해. 없다. 그러니까. 근데 뭐 일이 바쁘신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그냥 샐러드 먹고 술 안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3kg. 덕에 일이다 싶으면 참 힘들 것 같기는 해. 맞아, 저 취미로 한 개 만들어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. 다르지. 근데 요즘 계속 이제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자꾸 그냥 끼니를 놓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창고 집에 가면은 확 허기지잖아요. 야식도 생각나고 시원하게 이제 치킨에 맥주 한 잔도 하고 싶고. 그거지. 말만 들어도 시원하다. 참고는 있는데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. 아, 집이 너무 귀여워. 아이고 애기 거 다 청소하고. 어쩔 수가 없어. 그쵸, 엄마는. 아, 네. 이건 뭐예요? 실내에 있는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으셔가지고 맞춰서 유산소 운동법을 좀 준비했습니다. 실내에서요? 뭐지? 궁금하다. 뭘 주셨는지 궁금하네. 아? 뭐야, 족제 알았더니. 제가 요요기 전에 운동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. 미끄러질 수 있는. 네. 그러니까 왜 스케이팅 옆으로 돌리잖아요. 하체 운동 되게 많이 되거든요. 네. 오, 근데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? 와, 이거 너무 힘든데요? 아,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. 그때 저 줄넘기 할 때 옆에 가만히 있었던 강아지.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살 빼려면. 운동을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? 그러게. 맞습니다. 그래서 서부경 씨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솔루션으로 드렸습니다. 아, 힘들어 못하겠어요. 아, 잘하셨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.